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습니다. 일본과 특정 거래소들이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 전체를 정조준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소외자품 면제 바로 시작합니다. If symptoms persist, consult your doctor. Bug my check? That's the right one. The right one is Rightman. Kainan na. Tinola na. Tinola? Wala namang lasa. Tinola matabang kulang. Dagdagan ng more chicken cubes. My rich flavor fun. 착합시키면 내려가지고 있는 거죠. 뭘 어떻게 바꾸길래 차 출고 가격에다가요. 예.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기준. 라사. 나 엑스트라 이스파. North. Barangay LS. Barangay LS. Barangay LS. Jan Iguang Frank. 해서 계산한다는 거네요. 차값의 18%를 공장에서 나오는 차값의 18%를 다음 달부터는 깎고 나서 세금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이 내려가는 거죠? 예. 원래대로 가면 4,200만 원짜리. Barangay LS. Barangay LS. 7,500만 원을 빼고 3,444만 원. 그걸 과세기준으로 한번 계산하니까 또 하기는 됐지만 설명해 주신 대로